전 세계가 지진과 화산 폭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저마다 브레고리 지역에서 동일본 대지진만큼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그 지역은 브레고리 지역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계속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일본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27일에 보름달이 뜨게 되며 보름달이 지진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한 과학자들은 일본 도쿄대의 연구진입니다. 보름달이 뜨는 만조 기간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했으며 주장의 근거는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의 시기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1976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규모 5.5 이상의 지진 11,397건에 대해 발생 직전 2주간의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의 위치 관계 및 조속 변형력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보름달과 대지진과의 연관성은 가까운 올봄 발생한 터키 대지진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2023년 터키 대지진은 올해 2023년 2월 6일 터키 중부와 남부를 강타한 지진입니다. 규모는 7.8, 진원의 깊이는 10km였으며 진앙은 터키 가지안테프주 가지안테프 인근이었으며 지진의 종류는 주향 이동 단층형 지진이었으며 여진은 2000번 이상 발생했으며 규모 4 이상의 여진도 150회 발생했고 최대 규모의 여진도 규모 6.7이었습니다. 2023년 올 2월 3일 보름달이 뜨는 것을 바라보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올 2023년도 바란다는 마음의 기도를 할 시점에 하루 뒤인 올 2023년 2월 6일 오전 4시 17분 35초에 터키에서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했고 이 지진의 지속 시간은 약 75초에서 81초였습니다.